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은 페이지 61페이지 보시면 철골 구조 파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철골 구조 파트는 문제는 뭐 기본 두 문제 정도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문제 중되고 출제되고 좀 많이 출제될 때는 세 문제 정도까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에 철골 구조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철골 구조는 항상 누구하고 비교하라 했습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비교해서 공부하시도 돼. 철골 구조의 특성에 대해서 내거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철골 구조의 장점도 있고 단점적인 측면도 있다. 그런데 그 1번 문제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서 경량 가벼워진다. 자, 이것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철골 구조는 적은 단면으로 뭘 받을 수 있다.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물의 무게를 어떻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단위 최적당 무게는요, 따지고 보면 철골이 더 무겁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보다. 철근 콘크리트는 1세제곱미터가 몇 톤이라 했겠습니까? 2.4톤이라 했겠죠. 2400kg인데, 철골 구조는 1입방미터, 철은 1입방미터 7.85톤 됩니다. 무게는 더 무겁지만, 근데 철이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면을 뭐할수 있으니까 축소할 수 있죠. 맞죠?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면이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의 무게를 어떻게 줄일 수 있겠대? 건물 전체 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골 구조하고 뭐 비교했을 때 철골 구조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건물 전체의 중량 개념을 건물 전체의 중량, 건물 전체의 중량의 무게를 갖다가 둘이 비교했을 때 얘가 건물의 전체 중량, 얘가 줄일 수 있고 얘가 더 커진다는 건데. 자, 그래서 부재 단면의 뭐다? 크기 때문입니다. 누가 부재 단면이 커져야 된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부재 단면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게는 더 줄일 수, 얘가 전체 중량은 얘가 줄일 수 있고 얘가 더 많다는 개념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적인 측면에 보시면 수평력에 대해서는 강하죠? 내진적인 측면. 자, 둘다 내진 개념은 둘다 됩니다. 내진. 자, 내진 개념은 둘다 돼요. 얘도 내진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거죠. 내하적인 측면이죠. 내하를 따질 때는 철골 구조는 자체적으로 내하 구조가 될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3번에 보면 고열에 강하다 해서 OX, X 약하죠. 그래서 이제 내하적인 측면은 틀려집니다. 세 번째로 내하. 내하적인 측면은 얘는 자체적으로 내하 구조가 될 수는 없다. 얘는 내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철골 구조의 경우는 무엇이 필요하다? 내하 피복이 필요해요. 자체적으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하 피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철골 구조는 내하 피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규모 건축물 가능한 것은 동일하고 양쪽 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게가 커지기 때문에 자기를 이기해서 단면이 자꾸 커진다는 측면을 기억하시오.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고, 그래서 그 9번에 해놨네요. 그래서 다른 재료에서 간격해서 전체 중량은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억하실 거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자, 이 철골 구조는 단면에 비해서 길게 제작되다 보니까 뭐가 생긴다? 자구리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자굴이 발생이 안 되죠. 자굴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 무슨 구조다?
철골 구조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철골 구조가 얘가 철거 해체가 용이하죠. 철거 해체가 용이한 것은 자, 이 철골 구조고 이거는 철거 해체가 어렵습니다. 철거 해체가 어려운 것이 자, 바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특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 두 개 중, 그래서 이제 이 재료의 재사용을 누가 많이 할 수 있다? 재료의 재사용 개념이 얘가 많이 할 수 있죠? 이건 재료의 재사용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재료의 재사용이 거의 잘 없기 때문에 최근에 순환용 골재를 사용하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순환용 골재는, 이제 콘크리트를 파괴하죠? 기존 철근 콘크리트를 파괴했을 때 폐기물이 되잖아요. 거기서 채취하는 골재를 뭐다? 순환용 골재라고 칭해요. 재생식에. 우리도 타이어도 재생하듯이. 기존 콘크리트이죠. 콘크리트 채취하는 우리가 골재를 무슨 골재? 순환용 골재라고 합니다. 뭐 근장하고 있어요. 지금 자꾸. 왠가 다 폐기물이니까. 철근 콘크리트 건물 파괴했을 때죠. 다 그 콘크리트 거의 폐기물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재료를 순환용 골재를 응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은 누가 단축할 수 있다? 얘가 짧죠. 공사 기간을 줄여서 공기라 하죠. 공사 기간이 얘가 짧고 얘가 공사 기간이 깁니다. 공사 기간이 긴 것이 되고 계절의 영향을 누가 더 많이 받습니까? 공사할 때 계절의 영향은 철근 콘크리트. 자, 왠가 하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무슨 구조입니까? 습식 구조죠. 습식 구조다 보니까 얘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얘는 근식 구조인 반면에 얘가 무엇이다? 습식 구조잖아요. 그래서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개념이 된다는 사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유지관리비적인 측면이 누가 많이 들어간다 캐세? 철골구조죠. 철골구조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철근 콘크리트 건물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자, 일반 강제의 특성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에 놨죠. 자, 그래서 1번 600도씨 정도 전후의 자, 온도에서는 항복 강도의 절반 정도가 감소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 자, 이겁니다. 보통 900도씨 이상 되면 얼마 된다 했어요? 900도씨 이상 하재 온도가 되면 제로 된다 했죠? 900도씨 이상이 되면 절반이 아닌 제로 상태가 되어버린 항복 강도가 한 600도씨 되면 2분의 1 정도까지 뚝 떨어지고 자, 저 900도씨 이상이 되면 제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내하적인 구조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재가 발생하면 일반 하재 온도가 1000도씨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1000몇백 도씨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도씨 견뎌서는 안 되는 겁니다. 900도씨 해봤자 그때 제로가 되죠. 항복 강도가 제로 되면 힘이 없어요. 그리고 좀 푹 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온도가 낮아질수록 뭐다? 치성 성향이 두드러지는 특성이죠. 치성은 이걸 치성이라 했겠죠. 변형하려고 하면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뭐다? 치성이라 했겠죠. 치성성, 저온에서는 치성 성향을 띱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겁니다. 보통 LNG 운반선은요, 액화를 시켜가지고 운반하잖아요. 기체로 운반하면 많이 못 운반하죠. 그래서 액체로 운반하잖아요. 액체로 운반해야지 많이 축소가 되잖아요. 그 이제 LNG 메탄을죠 축소시키면 보통 뭡니까 580분의 1로 줄어드니까 있죠. 축소시켜서 운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액체를 대면 그게 마이너스 160몇 도씨 액화가 되잖아요. 그럼 극저온이잖아요. 그 상태가 되면 철이 치성 성향을 띠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탁 파괴되겠죠.
일반 철은.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게 좀, 그래서 LNG 운반선에 쓰는 것은 망간을 투입해 가지고요, 극저온에서도요 인성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 그냥 일반 철 쓰면 다 파괴됩니다. 그게 기술력 아닙니까?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치성 성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두께가 두꿀수록 항복 강도가 증가한다. 두께하고 항복 강도는 관계가 없어요. 항복 강도는 이겁니다. 항복 강도,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이 영향을 주는가? 탄소 함유량이에요. 탄소. 이 탄소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를 넣어야지만 보통 이 강도하고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탄소 함유량이 많아지면요, 그래서 보통 순철에다가 다른 요소를 첨가해서 성질을 변형을 줍니다. 탄소 함유량을 늘어주면 강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탄소 함유량을 늘리면 강도, 항복 강도나 인장 강도는 커집니다. 그런데 탄소 함유량이 많아지면 강도는 커지지만 용접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용접성은. 그래서 용접성은 떨어져요. 용접성은 떨어지고 강도는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입니다. 탄소 함유량이 많아진다 해서 탄성계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철의 본연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성계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는 커진다? 강도는 커진다는 개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4번에 탄소 함유량이 영향을 줍니다. 강도에 의해서는. 그리고 탄소 함유량이 높을수록 강도는 증가하고 동일 두께의 강제는 강도가 높을수록 마다 용접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기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철은 이런 성격을 띠죠. 인성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또 인성이 뭔지 모르시죠.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인성을 뭘 인성이라 했겠습니까? 인간성입니까? 자, 인성은 이겁니다. 자, 어떤 외력이나 하중이 작용했을 때 변형은 있지만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인성이라 해요. 그럼 철은 늘어나면서 어떻게? 자, 파괴는 견디죠? 견딥니다. 쭉 늘어나. 근데 콘크리트나 이런 분필 같은 건 인성이 없는 거야. 자, 얘들은 변형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변형을 주면 어떻게? 안 늘어나? 변형 없어요. 그냥 툭 부러집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인성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옆에서 아무리 막 해도 저 전혀 변형이 없는 사람 있죠. 니는 욕해라 이러면서 인성이 좋은 거죠. 그래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철은 인성이 좋습니다. 인성. 그리고 소성 변형력이죠. 소성이란 것은 보통 탄성은 이걸 탄성이라 했겠죠. 하중을 가했다가 제거하면 원상태로 회복하는 성질은 뭐다? 탄성입니다. 탄성이고. 그래서 이 탄성인데 소성 분야는 자 이미 어떤 일정한 하중을 계속 가하면 하중의 증가 없이도 일정 더 변형이 늘어나는 부분이 소성 부분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성 능력이 좋다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일정 항복을 지나서도 강도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견딜 수 있는 성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빨리 파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성 변형 능력이 철골 구조가 좋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시면, 3번 문제에서, 자, H는 뭘 나타낸다? 형광의 명칭을 나타낸다 했겠죠? H는 형광의 명칭. 그러면 H형광이다 이거죠? H형광이고 다시 150이 형광의 뭐다? 그 높이 있죠? 춤 A를 나타냅니다. A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형광의 폭비 12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라 했겠습니까? 외부 두께라 했겠죠? 외부 두께가 6mm이고
마지막이 무슨 두께? 프렌지 두께라 했습니다. 이것이 프렌지 두께예요. 마지막이 프렌지 두께고 이것이 뭐다? 외부 두께가 됩니다. 외부 두께.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부 두께나 프렌지 두께. 명칭은 다르고요. 표식 표기법은 냈어요. 출제됐으니까 앞으로 혹시 나오면 외부 두께, 프렌지 두께를 물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외부 두께가 몇 밀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 프렌지 두께나 이런 것을.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그 밑에 보시면 형광에 제일 먼저 그 밑에 표시법 그림 그려놨죠. 형광의 명칭을 가장 먼저 써요. H형광이면 H형광 쓰고 I형광이면 I형광을 씁니다. 건축물의 대표적으로 기둥이나 이런 보합 뼈대로 많이 사용한 게 H형광 내지 I형광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많이 씁니다. 보나 이런 기둥 이런데.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H형광입니다. 그 다음이 I형광이 되는데, 그 다음에서 명칭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형광의 높이인 A를 먼저 표현합니다. 형광의 폭 B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외부 두께, 프렌지 두께 이 순서대로 나타낸다는 점을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보면 용접성과 내지성이 우수한 그 후판의 고강도 강제로서 열처리 제어강은 TMCP강이 되는데 뭐 간단히 보시고 혹시나 이거 알아주세요.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간단히 뭐 제어 열처리강 이런 거 안 나오고 기본적으로 그냥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작된 강제하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무엇이고 SN이죠. 스틸 U 스트럭처에서 저번 주 마지막 시간에 해줬잖아요. 복습하고 와야 돼요. 저 예습은 못하더라도 뭐는 해야 돼요? 복습은 해야 되는데 복습도 안 하고 오면 됩니다. 오늘 가가지 또 맑게 내일 다 잊어먹고 새로 오고 해만 그래서 이제 건축 구조형 압연 강제가 뭐다? SN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강제 그 5번 문제 봤을 때 이겁니다. SM이든 SN이든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자, 이건 강정이죠. 강제의 품질 종류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뭐다? 용접 구조형 압연 강제고 용접 구조형 압연 강제가 SM으로 나타내고 SN은 뭐다? 건축 구조형 압연 강제가 SN입니다. 그러면 보통 SN은 스틸 U 스트럭처의 약자인 SN을 따고 있다 했죠.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진 계기는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도부터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작이 안 됐고요. 일본 고베 지진이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일본 고베 지진에 의해서 일본의 철골 구조가 완전 붕괴가 됐어요. 그때.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일본도 그때 당시 외국에서 이제 내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SN 건축 구조형 압연 강제가 제작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구조형 압연 강제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뒤에 수치가 과거에는 자, 작년까지는 뭘로 나타냈다? 보통 인장 강도로 나타냈는데 지금은 뭘로 나타내야 된다? 항목 강도로 나타내네. 뒤에 수치가 이렇게 나오면 항목 강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수치를 항목 강도를 나타내도록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항목 강도로 자 수정을 해주 자 뒤에 수치는 항목 강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기 A, B, C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샤르피 뭐다? 흡수 에너지 등급이라고 해서 샤르피 흡수 에너지 등급으로서 내진 성능이 얼마나 좋느냐 이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로 갈수록 내진 성능이 좋은 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로 갈수록? 시. 시로 갈수록 내진 성능이 좋은 강제라고 봐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해두고. 그런데 항복 강도가 355가 되면요. 이것은 뒤에 영어 알파벳 B하고 C 강제만 나옵니다. A 강제는 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 좀 해두시고, 그래서 5번 문제는 그 자체를 풀지 마시고요. 이제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 개념으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 자, 철골 구조의 도장 작업 시 기후 조건에 관한 기술이 옳지 않느냐 하죠. 그래서 먼저 일반적인 도장 작업 대기 온도 5도씨 이상, 상대 습도 자, 90% 이하의 조건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 85% 이하의 조건에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85%. 자, 90% 관련된 건 저거였죠. 우리 저 실란트 작업이었죠. 또 다 포맷 하셨습니까? 습도가 나오는 게, 자, 우리가 있죠. 실링 공사가 있었잖아요. 자, 습도 개념 난게 실링 공사가 자, 실린 공사는 85%였죠. 85% 이상일 때 작업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장 공사. 자, 도장 공사에서는, 아, 이거, 퍼센트만 잘 기억하십시오. 초과 이상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여기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가 봐. 이 쓰신 분들이 법적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85%로 막 하는데 이상 초과를 그냥 막 쓰는 것 같아, 느낌이. 막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도장공사에 들어가서 도장공사를 하는 데 있잖아요. 기본은 85% 초과 시 작업하지 마라고 해놨다고. 또 세부적인 데 들어가면요. 여름에 쓰다 보니까 또85% 이상 써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 하고 푸세요. 무슨 말이죠? 이상 초과 이거 바꿔가 만들 위인들도 아니고 보니까. 그래서 85% 초과고 도장 공사는 85% 초과입니다. 작업하지 않으면 된게. 그리고 실란트 작업. 실란트 작업이 얼마다? 90%입니다. 90%.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게, 자, 실링 공사 몇 퍼센트? 85%. 도장 공사 몇 프로? 85%. 실란트 작업 몇 프로? 90%. 이렇게 알아두는데. 이게 다, 그러면 실란트 작업만 주의하십시오. 실란트 작업만 90이고. 그러면 실링이나 도장은 몇 프로? 85%.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점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번에 보시면 소지 표면 온도가 이설점 온도보다 노점 온도 몇 도씨 이상 높아야 된다? 3도씨 이상 높아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엔 뒤에 것만 체크하십시오. 2번은 자, 몇도 이상일 때 작업하지 않는다? 43도씨 이상 체크하시고, 43도씨 이상일 때는 우리가 작업하지 않아야 됩니다. 작업하지 말 것.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철골공사입니다. 철골공사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는 것. 그럼 1번.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철골 부재는 농막이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콘크리트에 매입, 보통 농막이치는 어떤 경우에 농막이치라고 하면 노출됐을 때 농막이치를 작업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출이 안 됐을 때는 농막이치를 작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콘크리트에 매입되면 철은 녹슬지 않죠?
그래도 별도로 농막 위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특히 농막 위치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매입하면 부착력도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농막 위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농막 위치는 이것만 명심하면 돼요. 어느 때 농막 위치를 한다? 그냥 철 자체가 뭐 할 때? 노출될 때만 농막 위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농막이. 그래서 우리도 봐요. 어디에 칠해요? 보이는 데 칠하죠. 노출되는데. 비노출 부분에 막 칠하고 와요? 아, 나는 막 신발 신고 오는데 발바닥에다 막 립스틱 칠하고 막 그런 거 아니죠? 그걸 기억하시면 돼. 뭐 되는데 농막이 칠한다? 노출부. 철이 노출되는 밭에 농막이 칠하면 돼. 그럼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경우 농막이 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봅시다. 그러면, 자, 우리가 고장력 볼트 접합의 마찰면이에요. 그럼 농막 위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농막 위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농막 위치를 뭐 할 때 하면 된다? 노출. 노출을 될 때 농막 위치를 하면 된다. 그리고 기온이 5도씨 이하일 때는 용접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3번에 고장력 볼트의 조임은 뭐다? 토크 렌치나 임팩트 렌치 있죠? 이런 걸 사용하면 돼. 임팩트 렌치. 그래서 나중에 토크 렌치하고 임팩트 렌치는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사진 떠요. 한번 보십시오. 토크 렌치하고 임팩트 렌치. 임팩트 렌치가 있는데, 토크 렌치나 임팩트 렌치로 쪼고 공사를 보통 합니다. 그리고 4번, 조립에서 면 맞춤 되는 부분은 미리 농막 위치를 해야 한다. 필요 없죠? 면 맞춤 부분이야. 이런 부분은 농막 위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쉽게 뭐 되는 부분만 한다? 노출 부분만 농막 위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 요거는 뭐 기출 문제입니다. 철골 공사의 용접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구멍에 한 부재의 단면 결손이 없다. 자, 그래서 단면 결손이 없습니다. 그러면 단면 결손이 있는 것은 무슨 접합이 단면 결손이 있습니까? 구멍을 뚫는 것. 그러면 리벳 접합이나 일반 볼트 접합이나 고장력 볼트 접합의 경우 있죠. 고장력 이 볼트, 고력 볼트라고 하죠. 이 세 가지 접합은 전부 다 뭐가 필요하다? 구멍 뚫기가 필요해요. 구멍 뚫기를 해요. 그러면 단면 결손이 있다는 겁니다. 구멍 뚫기를 했기 때문에 단면 결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면 결손이 발생이 되니까 얘는 재료의 절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재료를 절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료 절약이 안 된다는 개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재료 절약이 안 됩니다. 그 측면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재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재료 절약이 할 수 있다? 용접 접합만 재료 절약이 가능하다. 다른 접합에서 특징이 재료 절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소음 발생이 어떻게 적습니다. 그 소음 발생이 큰 것이 누군가 하면 리벳 접합이에요. 리벳 접합은 리벳을 달구어서 햇마로 두들겨서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두들기면 조용해요? 쇠를 갖다가 두들기면 조용합니까? 옛날 대장간에서 쇠 가열에 막 두들겼죠? 참 조용하게 잘 두들기집니까?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용접공의 숙련도에 따라서 품질이 좌우가 됩니다. 용접공의 숙련도에 따라서 품질이 좌우가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용접열에 의해서 부재의 뭐다? 변형이 생기기 쉬운 겁니다. 그런데
접합부 검사가 쉽다 하는 것은 틀렸죠? 자, 그럼 접합부 검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접합부 검사가 용이한 것이 뭔가만? 검사가 용이한 것이, 용이한 접합은 한 것은 누가 용이할까요? 용이한 것은 누가 용이할까요? 리벨 접합이 용이하다겠죠. 복습도 안 해. 예습을 전혀 안 하고 오시네. 그래서 리벨 접합이라 그래. 리벨 접합은 이야기했죠. 내가 농담삼아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 사람 포카페이스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라서 쓱나무 얼굴 다 모양 보고 얘는 리벳을 갖다 가열해가 때렸기 때문에 불량이면 눈에 다 띈다 했잖아요. 유관 검사가 다 된다 했잖아요. 용접이 저겁니다. 저 포카페이스가 되는 사람입니다. 용접은 내부 결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안 와요. 그래서 용접이 자 접합부 검사가 가장 어렵고요. 얘가 이제 접합부 검사가 제일 용이한 것이 리벳접합입니다. 리벳접합. 정면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측면을 공부를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밑에 조금 더 공부는 해 두십시오. 뭐, 해놨죠. 봐 두시고.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 리벳접합 있죠. 리벳접합 하면 너무 많은 것은 공부를 하지 마시고. 자, 리벳 접합은 무슨 접합이었다? 전단 접합이었다. 기억하시고, 리벳 접합이 무슨 접합이다? 전단 접합이에요. 리벳이나 볼트가 전단 접합이거든요. 전단 접합입니다. 그러면, 리벳하고 사실 볼트 접합 두 개가 전단 접합이거든요. 고장력 볼트는 무슨 접합이었습니까? 마찰 접합이었죠. 전단접합이라 했습니다. 전단접합으로서 리벳이나 볼트가 파괴되도록 설계하면 무슨 파괴? 전단 파괴하고 지압 파괴가 있다 했잖아요. 전단 파괴하고 지압 파괴. 자, 귀고리하고, 자, 속 콧뚜레로 해드렸잖아요. 맞아? 항상 새로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리벳이 파괴되는 거야. 이게 리벳이 파괴되도록 설계하는 거고, 얘는 뭐다? 판재가 파괴되면 지하 파괴고, 리벳이 파괴되면 전단 파괴라 했죠. 예, 귀고리를 했는데, 누가 귀고리 확 잡아 당겨가 아니고, 귀고리가 똑 부러지면 전단 파괴고, 살이 찢어지면 뭐다? 지압 파괴라 했죠.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리벳 접합은, 그래서 소음이 제일 커요. 접합부 검사는 용이한데 뭐가 크다? 소음이 큰 접합법이 리벳 접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번 리벳의 허용 내역, 리벳 직경에 대해서 산정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리벳이 파괴되려면 전단 파괴된다 했죠. 전단 파괴되다 보니까 직경으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벳이 직경이 커야지 어떻게 전단 파괴 어렵겠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굵은 걸 파괴하기 쉽습니까? 가는 걸 파괴하기 쉽습니까? 뚝 부러지게 맞죠? 그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자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 담보의 체결 리벳 최소 개수는 두 개가 최소 개수입니다. 그래서 최소 두 개 이상은 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개의 개념이 돼요. 그리고
3번에 리벳의 접합부 판재의 총합은 일반 리벳 직경에 우리가 그립이 있다 했죠. 보통 구멍을 뚫어서 넣어서 체결하는 것들은 전부 다 총판의 두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접합부재의 두께 제한이 없는 그 접합이 무슨 접합? 용접 접합이라 했죠. 그러면 구멍을 뚫어서 체결하는 것들은 보통 5배, 5배입니다. 5배 이하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리벳 직경에. 그래서 기본을 알아두시고 몇 배? 5배 이하의 제한을 둡니다. 5배. 직경에 5배 이하의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 모멘트를 받는 접합부에서 전단 리벳의 응력은 리벳군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제축 방향의 리벳 중심선을 게이지 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리벳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리벳이나 볼트 이렇게 체결하게 되면, 자, 입니다. 그럼 여기 리베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축이잖아요. 이쪽이 축이죠. 그러면 이 제축방의 리벳 이 중심선 이것을 뭐라고 한다? 게이지 라인이라고 해요. 이걸 게이지 라인이라고 합니다. 게이지 라인이라고 하고 이걸 게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여기 게이지고 이거는 게이지 라인이라고 칭합니다. 게이지 라인.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제 게이지대, 여기 게이지 되는 거고, 이게 게이지고, 이거는 뭐다? 게이지 라인이다. 라인. 그리고 나중에 요것이, 요거는 요 마지막 립의 끝부분까지 이걸 연단거리라고 하고, 연단거리. 그리고 여기에서 립의 중심간 거리 간격 있죠? 그것을 피치라고 하는 거예요. 피치. 피치라고 칭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철골 구조의 접합 방법 중 고력 볼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 났습니다. 자, 이 고력 볼트가 부재 간에 무엇이다?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하는 무슨 접합? 마찰 접합법이라 했습니다. 마찰 접합법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볼트를 조일 때는 전량의 볼트를 소요 인장력의 80%를 조인 후에 전체 2회로 나눠줘요. 한 번에 100% 다 조면요 어디 터집니다. 무조건 한쪽 먼저 팍 조아보세요. 한쪽이 탁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들 자동차 바퀴 조일 때 보면 한 번에 다 안 좋죠. 더 쪼그는 사람들이 드럭드럭드럭 쪼고 나서 있죠. 나중에 또 한 번씩 더 쪼죠. 관심 없는 분은 그냥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한 번에 다 쪼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2번 여러 개 쪼을 때는 어디서부터 쪼는다? 중앙부에서 바깥쪽으로 쪼아 나가야 됩니다. 센터를 먼저 쪼아 나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찰면에 들뜬 녹이 있으면 그라인더로 제거를 해야 돼. 그래서 보통 붉은 녹이 있는 상태에서 조임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붉은 녹. 그래서 4번에 마찰면은 5개의 방치에서 붉은 녹이 발생한 상태에서 작업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 있죠. 보통 이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현장에서는 붉은 녹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공장에서 만약에 조립을 하게 되면 조립해가 가게 되면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거됩니다. 블라스터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빨리 작업하려고. 보통 녹슬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바로 블라스, 저런 컷 블라스, 숏 블라스 때려가지고 가공하는 게 있습니다. 표면을.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뭐 샌드 블라스도 있고, 만화의 종류 블라스도 이 가공하는 것은. 그래서 보통, 금속 알맹이 같은 걸 넣어가지고 금속이 표면을 갖다 때려버리면 표면에 요철이 좀 생길 겁니까? 그래서 접합을 하는 건데.
자,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볼트의 조인 길 1.6길이를 더한 길이로 우리가 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건 이건데, 고력 볼트가 무슨 접합이 있다? 마찰 접합법이란 걸꼭 기억하시면서 11번 문제 한번더 봅니다. 자, 고력 볼트 접합은 구조적 장점에 관한 설명이 가장 적합하죠. 강한 조임력으로 너트의 풀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응력 집중이죠. 반복 응력에 대한 것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4번 먼저 봅니다. 그래서 거기 자, 피로 강도가 높다 뒤에 나오죠. 피로 강도 체까지. 피로 강도가 높은 것이 자, 이 반복된 횟수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피로 강도라 해요. 피로 강도는 반복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무슨 강도? 피로 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건물들 보세요. 건물은 사실 이겁니다. 건물도 계속 진동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죠. 맞죠? 고유 진동이 어느 정도 있어요. 사람도 맨날 다니면 진동을 주죠. 저기 다니면서 있죠. 진동이 있다면 진동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어떤 하중이 가해지더라도 반복된 하중이 굉장히 강하게 피로 강도 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둥과 기둥 있죠. 기둥과 기둥의 접합부는 다 이걸 쓰는 거야. 용접 거의 잘안 합니다. 접합부가 고장력 볼트를 쓰는 이유가 이거야. 왜? 반복되고 계속 견딜 수 있으니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변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3번에 고력볼트의 전단응력, 판의 지압응력이 지배적이다. 그러면 전단응력이나 지압응력이 발생하는 건 전단접합법들이에요. 이것은 명심할 것이 이거의 발생은 전단접합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 전단접합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전단접합은 자 이야기 되죠. 뭐가 전단접합이라 그랬어요? 이벳이나 볼트가 전단접합이에요.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끼웠을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잖아요. 아 이거 노트 같은 거이 고무링 하면요. 링 꼽았을 때 있죠. 링 처리한 거 있죠? 링 처리하면, 여러분들, 종이를 하나씩 어떤, 뭐 써가지고 쫙, 떼는 경우 있죠? 떼잖아. 그때, 종이가 딱, 이 철했을 때 종이 딱뺄때 있죠? 지압박입니까? 전단박입니까? 종이가 찢어지죠? 링이 뚝 떨어져요. 그걸 기억하세요? 종이 찢어지죠? 그렇게 지압하게 되는 거죠? 그래, 응용이 안 돼? 아, 아까 했잖아. 기구리로 해줬잖아. 기구리나 하잖아. 지압하게지, 왜 자꾸 전단파기 여기서? 아, 여기서 리벳은 링이 리벳 역할을 하잖아. 맞아? 종이가 판재잖아. 종이 딱지 종이가 지압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이건 명심하세요. 전단응의 지압응력 생기는 것은 전단접합에 생겨요. 그런데 고력볼트 접합은 무슨 접합이라 했어요? 마찰접합이라 했어요. 마찰접합 기억 꼭 해두시고 그다음에 5번에 현장 시공 설비가 간단하고 소음이 적습니다. 얘는 터크렌치나 임팩트렌치로 조음 된다 했죠. 그래서 공사가 빨리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용접이나 이런 것들이 속도가 느리겠죠. 용접하려면 용접공이 와야 되고 인건비도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누가 효율성은 좋다? 고장력 볼트 조는 게 탁탁 기계로 조는 거네. 그리고 옛날에 이 몽키 스팬 이 스팬으로 쪼르락 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아 구멍 맞춰가 이렇게 딱 맞춰가 또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 근데 임팩트 렌치나 토크 렌치는 기계로 쪼고 아니면 하나 이거 반대로 조금 쭉 갔다 쫙쭉 이렇게 되잖아. 당길 때는 딱 당겨지고 그죠? 밀 때는 그대로 가잖아요.
오늘 휴식 시간에 네이버 검색해서 임팩트 렌치하고 토크 렌치 사진 잘 찍어 올려놨어요. 엄청 많아요. 하나씩 구경하시죠. 공사 편합니다. 나도 옛날부터 저걸 하나 가졌으면 했는데, 몽키스 펜으로 쫄때 얼마나 힘듭니까? 맞죠? 아이, 또, 잘못되게 안 되면 어떻게 탁 튕기게 한대 맞고 그러죠?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12번, 접합의 응력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접합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봐두락했죠. 가장 센 것이 무슨 접합이다? 용접 접합이 가장 강력한 접합법이었고, 그리고 고력 볼트하고 리벳은 동격으로 보락했죠. 리벳은 동격으로 보고 가장 약한 것이 뭐다? 일반 볼트 접합 개념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 그럼 병용하면 강한 것이 다 부담하면 된다겠죠. 맞죠?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거 이겁니다. 누가? 자, 그래서 각각 부담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된다. 각각 부담. 그러면 고력 볼트 접합과 리벳 접합은 있죠. 동격이라 했죠. 그럼 각기 부담하면 되죠. 각자 부담하면 돼요. 여성분들이 그걸 잘 하잖아요. 더치플레이. 뭐 했어도 어떻게? 누구한테 하가 안 밀어주고죠. 더치플레이죠. 그럼 남자분들은 뭘 많이 합니까? 한 명이 몰아주기를 많이 하죠. 아, 그래서 저 어디입니까? 1박 2일 이런 데도 보면 꼭 몰아주게 하죠. 맞아요? 한 명이 다 몰아주잖아요. 자, 봐두시고. 그래서 고점 알아. 그런데 이거 주의할 거는 이거죠. 보통 고력 볼트를 먼저 체결하고 용접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각각 부담한다. 근데 간혹가다 혼용접합법이 있어요. 혼용접합을 할 때 고력볼트를 먼저 체결할 때가 있거든. 그때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력볼트를 먼저 체결하고 용접하면 어떻게? 각각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기본적으로 그냥 용접과 고력볼트를 병용했다. 그럼 누가 다 부담한다? 용접이 부담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잡는다. 잡 때 뭐만 주의하자? 같이 체결했을 때 있죠. 그래서 각각 부담하는 거 두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각각 부담하는 거 두 가지만 기억하고, 모르면 누가 부담한다? 센 놈이. 그럼 다 같이 썼다. 그럼 용접이 부담하는 거고. 그래서 모르면 이거 기억하라겠죠? 사장님하고 전 사원이 같이 해석으로 가면 누가 쌀 수밖에 없다? 사장님이 싸야 된다겠죠? 아, 입사한 초보 바로 싸락하면 바로 나간다겠죠? 자, 보시고,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시면, 불완전 용접 중에 용접 금속이 홈에 완전히 채워지지 않고 홈에 가장자리 빈틈이 남아있는. 그래서 이런 유형은 앞전 시험에 나올 타이밍이었거든. 뭐 제가 하나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면 용접 결함을 설명해 놓고 이 유형이 이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물을 때는 앞전 20회 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 가지고 냈었습니다. 거기 뭐 오버랩 있죠. 해설에 보면 4번 오버랩 가지고 기출했어요. 오버랩 가지고. 자, 그러면 올해 시험은 이런 유형 없어요. 새로운 유형을 해야 되거든. 좀 한참 지나가면 세월이 흘렀다. 한 30회 전후 왔다 갔다 왔다. 그때 되면 한번 다시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을 또 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용접 결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용접 쪽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용접 쪽은 용접의 종합 문제를 내거나 용접 부분에 종합을 아마 다룰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용접 종합. 그러면 이것저것 섞어서 맨 가면 이 흐름이 있어요. 한 번은 종합편으로 갔다가 새로운 걸 한번 딱 갔다가 쉽게 냈다가 이런 게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19회 때는
어디를 갔는가 하면 용접을 두 문제를 내줬거든. 용접 두 문제를 내는데 19회 때는 두 문제가 있습니다. 용접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하고 초음파 탐상법, 검사법을 하나 갖거든. 종합 문제 내면서 용접을 냈고 하나는 그겁니다. 그런 유형으로 출제됐고요. 앞전 같은 경우는 간단히 이 결함이 무엇입니까? 이걸 용접 결함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올해 시험은 전반적으로 다룰 때 용접 용어 부분을 좀잘 공부하면서 용접과 관련된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 파트로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더컷은 간단히 이제 그러면 이거는 이겁니다. 용접 결함 부분은 종합 문제 지문 정도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언더컷 알아둬야 돼? 언더컷이나 그래서 언더컷은 용접과 완전체의 홈의 가장자리 빈틈으로 남는 것이 뭐다? 언더컷이고. 그다음에 피트 공부해 두시고 피트하고 블로어리 공기 구멍이라 했죠. 블로어리 공 그러면 용접 내부에 미세 공기 구멍 기포가 발생한 것은 뭐다? 블로어 공기 구멍이고 이것이 상승하면서 용접 표면에 목하게 구멍이 난게 파인 자 작은 구멍이 생긴 것이 뭐다? 피트입니다. 피트고 그다음에 그 크레이트 나오죠? 크레이트는 용접기리에 자 보통 비드라고든 용접기 오목 끝부분이 오목하게 파진 부분 움푹 패였다 또는 오목하게 파진 부분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크레이트입니다. 크레이트. 그래서 이 크레이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용접의 시점과 종점에 대어주는 보조제는 뭐다? 엔드 탭이었고 엔드 탭. 엔드 탭이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공부해 놓으세요. 뭐그 중에서 아마 하나가 응급이 돼서 아마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종합 문제 내면 용접 결함 중에 올해는 용접 결함 하나 묻는 거 없어요. 용접 결함이 대해서 종합 문제 지문 한줄 정도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보시면 강구조 용접에서 용접 결함에 관한 용어 그리와 먼것 해놨죠? 용접 결함. 그러면 쉽게 내면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다음 주 용접 결함을 모두 고르세요. 그러면 용접 결함 아닌가 하고 구분 좀 하라 이거야. 용접 뭐 용어나 부제 같은 게 있죠? 그런 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는 방법은 있습니다. 낼수 있으면. 만약에 내면, 그거는 가능해요. 용접 결함을 모두 고르세요. 아니면, 용접과 관련된 있죠. 용접과 관련, 그러면 철골 구조와 관련, 연관성에 대해서 다룰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저 있죠. 철근 콘크리트나 조적조나 있죠. 다른 데 나오는 용어하고 있죠. 막 중간에 섞으세요. 헷갈리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하면서 연습하셔야 되고, 실전 모의고사 하면서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14번, 강구조 용접에서 용접 관련 용어, 그리고 뭔가 했죠? 엔드탭은요, 용접 결함은 아니죠. 맞죠? 자, 엔드탭은 용접 결함을 방지하게 설치하는 거다. 보조제지. 용접 결함은 아니죠. 근데 블로홀 용접 결함이었죠? 용이 부족 현상도 용접 결함, 언더컷, 크레이트 이런 것은 용접 결함이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저런 거 기억해 놓은데요. 자, 용접선의 교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뭐가 있었습니까? 스켈럽이 있었죠. 스켈럽이나 그 맞대기 용접 그루브 용착 금속을 채워 넣기엔 홈은 뭐다? 그루브였고, 맞죠? 아직 공부가 좀 조금 돼 있어가지고 좀 돼야 되는데 항상 새로 만듭니다. 제가 이야기하는데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하세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안 늦습니다. 자, 기억을 좀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14번은 1번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15번 문제부터는 휴식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